이게 무슨... 대한항공소 속 보잉 747 여객기가 소련 전투기의 요격을 받아 탑승자 269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. 사고가 난 칼 여객기는 뉴욕을 출발 서울을 향해 비행하던 중 9월 1일 새벽 3시 23분 북해도 북방에서 교신이 두절된 채 실종됐는데 소련 전투기의 만행에 의해 격추당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. 198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. 그 당시는 여객기에 GPS가 없었거든요. 네. 그 당시는 관성항법장치라는 기술이 있었어요. 관성항법장치는 이런 거예요.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저 자리까지 이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지금은 네. 위에서 GPS가 저를 보고 있으니까 정확히 제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 네. 이게 없어요. 네. 그리고 비행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 위치 그리고 저 목적지를 계산을 해요. 그리고 나서 아 오른쪽으로 세 발자국, 아 왼쪽으로 세 발자국. 그리고 나서 뭐 조금 돌리고 이런 걸 미리 계산해서 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이런 경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. 하나는 입력값을 잘못 집어넣으면 딴 데로 가요. 딴 데로 목적지. 또 하나는 먼 길을 갈 때마다 이 에러가 계속 쌓여서 먼 길을 가면 잘못 가요. 결국엔 다 잘못... 근데 지금도 이유는 모르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대한항공기가 김포로지 오르지 않고 소련의 시베리아로 들어가요. 어머, 잘못 가서. 그리고는 시베리아에 있었던 소련 공군은 거기다 미사일을 썼어요.